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의 1층 한 세대 남은 해약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소개를 하는 파주시 야당동이라는 곳은 가격대가 요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보통 30평대가 3억 초반 정도, 복층이 아닙니다. 일반층 기준으로 3억 초반인데 여기는 10분 정도 내려와 있다 보니까 가격이 확 내려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해약 세대는 1억 9,800입니다. 2억이 되지 않는 금액이고 입주금도 300이면 입주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3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지는 제가 내부 영상 다 소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낮은 입주금에 요 정도 금액대 또요 정도 평수면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직접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영상 시작을 옥상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넓은 옥상이 있는데요. 저쪽까지, 이렇게 이 동에 사시는 분들이 공용으로 쓸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수 공사를 하기 전이니까 이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녹십니다. 푸릇푸릇해서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도 참 깨끗합니다. 이렇게 옥상까지 쓸수 있는, 그러니까 복층이 없는 집입니다. 1층 세대도 이 옥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옥상에서 영상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1층 해약 세대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기 전에 입지 조건하고 주차장 살펴보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4층에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14인승으로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내려가서 안내 드리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단지 신축 빌라 들어가기 전에 입지 조건 설명드리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까지는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 통학은 가능한데 저학년이라면 걷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일 수 있으니까요. 요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400m만 나가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하셔도 좋겠죠. 중학교까지가 2.4km, 그리고 고등학교가 2.7km 떨어져 있습니다. 마트는 600m 떨어져 있고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기본 이상의 생활 편의는 2km 정도 나가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2km 정도 나간 곳에 행복센터를 포함해서 거기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생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서울 마포 상암까지 2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할 겁니다. 2020년 말에 개통할 예정이고 공사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신다면 상암까지는 더 가까워집니다. 차로 약 20에서 25분 정도면 서울 마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지가 크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모두 세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지나온 이 길은 계단이 없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비밀번호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도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한 번에 진입이 가능하고 또는 엘리베이터도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탑승은 아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또 1층 세대니까 엘리베이터 탈 일은 옥상을 올라갈 때만 있겠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1층 해약 세대 전용 면적은 약 16.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0평인 타입입니다. 자, 세대 현관은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30평대에서 나올 수 있는 세대 현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틈이 있으니까 신발을 밀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또 이렇게 거실을 볼수 있게끔 설계가 된 세대 현관입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이고 망입유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거실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세대현관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서 네모 반듯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실 자체 공간은 작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인용 소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소파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실이고요. 이 거실에만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역립 이중 창이 사용이 됐는데요. 1층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거실 전망이 좋거나 뭐 뷰가 아주 좋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동간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또 동향이라서 오전에 해를 아주 잘 받는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여기 바닥은 거실, 주방, 방까지 해서 SPC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SPC 마루가 언뜻 보면 타일같이 보이는데요. 타일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습기에 강하고 또 긁힘에 강한데 타일은 아닙니다. 강마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굉장히 널찍한 편입니다. 답답함이 없는 주방이고요. 기본은 11자 형태인데 보이시죠? 이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기본 식탁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식탁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인용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쪽 라인은 하부장을 다 채워놨고 상부장은 정면에 보이는 저곳에만 채워놨습니다. 이쪽 환기창이 있는 곳은 상부장을 채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기창을 크게 만들어놨고요. 이쪽에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가 있고 레인지 후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싱크볼은 거실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타입을 의외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싱크대가 뒤에 있으면 뒤를 돌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층 해약세대 이 타입은 이렇게 싱크대가 거실을 바라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방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한 대가 있는데요. 추가 냉장고는 넓은 다용도실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끝에까지 전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수납장을 채워놨고요.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공간을 분리해 놨습니다. 여닫이 문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요. 크기도 넉넉합니다. 또 보조 주방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조 쿡탑은 1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는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다용도실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제가 들어오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쪽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가장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3천에 3천이 다 넘지는 않으니까요. 자녀분이 아직 좀 어리다 그러면 자녀분 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아니면 식구가 두 분밖에 없다 그러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작은 방을 봤고요. 건너가면 중간방이 있는데 중간방부터는 조금 사이즈가 넉넉해집니다. 3천에 3천이 다 넘는 중간방이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방 양 옆으로 작은 방, 중간방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 양변기 세면대.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그냥 메인 욕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반 위에는 2단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도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침대가 DP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DP가 되어 있으면서도 공간이 여유가 있죠. 다만 드레스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방을 보셨고요. 안방에는 안방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공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샤워는 그냥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샤워기는 설치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샤워 정도는 가능한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메인 욕실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선반 위에 커다란 2단 수납장이 채워져 있는 안방 화장실까지 해서 오늘 해약세대 1층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층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아이들이 좀 어린데 많이 뛸 경우에 1층을 많이 찾는데 1층 한 세대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나와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제가 주로 소개해 드리는 야당동에 있는 신축 빌라 같은 30평의 일반층 기준으로 본다면 약 1억 정도가 이 지역이 저렴한 겁니다. 여기는 2억 초반 또는 뭐 1억 후반 요 정도로 다 주변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야당동을 꼭 고집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면 이쪽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 입주금은 300만 원인데 어떻게 3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지 하실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신탁대출을 이용하면 300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대출은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약 1%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4%대 중반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농협대출을 이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3% 중반대로 입주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는 입주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2,3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입주금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 3,000 정도는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농협대출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입주금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라고 한다면 신탁대출을 이용해서 입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건너가서 옆동에 3층 한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조가 좀 달라서 그 3층 한 세대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